안녕하세요, 여러분. I'm Laura, 로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줌마와 함께 스코틀랜드 뉴스 제공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뭐 바다도 많고 산도 많고 진짜 예쁜 경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진짜 예쁜 경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처럼 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 아저씨가 산 도전 했습니다. 아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근데 산 뭐 어떻게 말하면 되지? 산맥 있죠. 그래서 산맥 그 먼로라는 산맥이 있어가지고 기네스북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39일 안에 모든 전체 다 네 업다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31일 안에 다 했습니다. 진짜 대박한 거는 이 산맥에 거의 1000m 높이 완전 높아요. 그리고 길이 너무 길어요. 올라갔어 내려갔어 31일 안에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총 아마 1300 몇 킬로 달리기 또는 뭐 자전거 타고 또는 카야킹도 하고 자기 직접 몸으로 다 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아저씨가 새롭게 기네스 세계 기록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얘기만 해도 진짜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는 SNS 시절이잖아요. SNS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NS 하면 익숙해졌어요. 블로그도 있고 스트리밍도 하고 유튜브 SNS 열심히 하는 사람 있긴 한데 근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SNS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한 할머니가 84살인데 갑자기 내가 새로운 거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블로깅 뭘 쓰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수업 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블로깅이 뭐냐? 블로깅 몰랐어요. 쓰는 거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글 그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죠? 한국어 더 어렵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손자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드디어 블로그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일반 블로그 아니고 나이 많은 뭘 일 그리고 나이 먹는 행복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적고 그리고 특히 나이 먹는 거는 슬픈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또는 행운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파워 블로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할머니 블로그 뭘 보러 들어갔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할머니가 약간 연예인입니다. 재밌죠? 영어 한마디 한 시간입니다. 전 스코틀랜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도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새로운 스코틀랜드 단어가 가르쳐줄게요. 대한민국에서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잘생긴 남자 진짜 많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가면 어떻게 말하면 되지? 예쁘다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딱 진짜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 보면 아니면 잘생긴 남자 보면 어떻게 말하면 되지? They are braw, B-R-A-W, 예쁘다 아니면 잘생긴다. 네. 그래서 그 남자가 잘생겼다고 하고 싶으면 That guy, that boy is braw. 근데 이 발음이 재밌죠? Braw.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감독님, 네, 브로 해보세요. 브로. 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진짜 예쁜 여자 보면 진짜 she's bro, she's bro, he's bro, he's bro, B-R-A-W, bro. 앞으로도 우리는 재미있는 소식 네,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